참 우리 시장에서 청정 지역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 참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 불사조님과 함께하는 이 포토 안에서는 지금 청정 지역이 꽤 나오고 예쁜 아이들이 많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시장 종목 가져간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지켜보셨네요. 네. 주목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화장품주도 사실 좋네요. 우리가 화장품주를 제가 최근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너무 또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참을 화장품주 수가 없어. 하나를 선정을 하는데 네. 사실 최근에 화장품주 예전에 이 시즌 1에서는 넣어가지고 수익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요번에 시즌 2에서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뭔가 실적이 좀 나오고 화장품주가 정말 간다면 다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의외로 또 실적이 안 좋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라면 실적이 좀 괜찮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회복된 지역 중심의 화장품 수요 개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행주, 택트주, 뭐다 하나같이 항공주까지 올라갔다면 화장품주 안에서도 조금 추세를 탈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여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면서 화장품 수요가 급감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해 초부터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지난해 광군제 기점으로 외형이 정상화되고 있고 미국도 온라인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온라인 쪽 강점이 가지고 있는 게또 코스메카 코리아고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이 계속 이제 만약에 접종률이 늘어난다면 화장품주가 매기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겠고 온라인 고객사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 물량도 신규 수주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저기 지금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흐름이 괜찮은데요. 좀 요즘 섹터 좀 흐름 좀 살펴볼까요? 한번 빠르게 봐드리면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데 대형주가 먼저 올라온 사이에 중소형주가 얼마 전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뭐 주가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코스맥스도 있고 한국 콜마. 요쪽이 이제 우리가 가장 그 핵심인 시총 상위주고 잉글우드랩 여기도 사실은 또 실적이 매우 좋죠. 코스메카 코리아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쁘게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경기 회복 수혜주가 사실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올라가는 그 타이밍 자체가 다를 뿐이지 오늘 이제 맥점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한 18,5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신규로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면 편입을 하겠고요. 왜냐하면 급등주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추세가 지금 딱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고가격에서 오면 편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고객사 물량 증가돼서 ODM 업체로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비롯해서 화장품 업종들이 지금 뭐 이제 2분기 또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도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네. 실적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선정한 이유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잘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